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 그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키며 싸워온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치고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붙잡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해 마음 가운데 죄스러움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자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또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함을 있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이 높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주인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찬양 축제의 앞에 찬양의 예배 가운데에 가벼운 마음으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감동하심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 사람들과 앞뒤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소리로 찬양해 보실까요? 주님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참자마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합독했다 보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멀리 있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 곁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하루, 어떠한 일주일, 또 어떤 세월을 겪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휘장은 찢어졌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놀라운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찬양 부를 때에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십시다. 아멘. 손을 들 때 항복을 상징합니다. Surrender. 아이가 넘어질 때 두 손 높이 들고 아빠, 엄마 큰 목소리로 부르죠. I need you. I give up.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세요 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아이와 같이 손을 들고 아버지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아빠, Dad, I need you. I need you, only you.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재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다 함께 with all our hearts, let's worship God together.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임하네. 주 볼 때 주의 얼굴 구하리.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시간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 구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목마릅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 채워주소서.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뉴스온교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찬송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리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받아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1992년도에 무슬림들을 향하여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라마단이라고 하는 무슬림들이 금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고 그들이 모이는 그런 시간인데 선교사님들이 그 기간에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거꾸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역 라마단 기도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라마단 기간에 그들을 중보하자라고 하면서 기도 운동이 시작됐고 30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선교 단체들이 이제는 역 라마단 조금 워딩이 좋지 않아서 저희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무슬림들을 위해서 저희 크리스천들이 이 라마단 기간에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 수요일 새벽 주중 새벽 예배 그리고 토요 예배와 또 우리 주일 예배 때 뭐 짧지만 2, 3분 정도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도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 다른데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30일 동안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우리 선교부나 중보팀에 알려주시고 그럼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혹은 이메일로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기도 내용들을 보내드려서 우리에게 라마단 기간이 이슬람들이 축제를 벌이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만들고 기도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터키 지진 피해 우리 헌금을 이제 샌드 릴리프로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 앞부분에는 저희가 신도 사무처리회를 진행을 합니다. 한 5분에서 한 6분 정도에 걸리니까요. 예배 오셔서 저희가 앞부분에 먼저 신도 사무처리회 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찬양 예배로 이렇게 드렸는데요. 여러분 찬양 많이 하니까 좋으셨죠? 네, 우리 1부 예배 끝나고도 제가 어르신들한테 여쭤봤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설교 중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은 행복한 부부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부부 관계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토요일 날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세미나를 듣고 은혜 받고 저도 많은 도전과 또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은 힘이 나고 또 은혜가 있고 또 격려가 되고 또 도움이 되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달라스로 이사 왔죠. 물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아이들하고 제 아내는 이제 아이들 학기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내려와서 한 달 반을 홀로 지냈습니다.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불이 다 꺼져 있고 그리고 유독 이상하게 작년 11월이 굉장히 추웠어요. 30도 밑으로 내려가는 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뭐 냉기가 가득하고 굉장히 소위 썰렁한 그런 집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밥을 먹을 때도 또 혼자 밥을 먹기엔 좀 심심해서 TV를 틀고 봐도 그 집안의 적막함은 오히려 더 눈에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가족들이 이제 다 이주해서 내려오고 또 이제 아이들도 내려오고 하면서 집안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뭘로 채워졌을까요? 뭘로 채워졌을까요? 네, 아이들의 빨래와 또 아이들이 먹다 남은 그 과자 봉지가 테이블 위에 그만 그대로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고 저녁에 되면 저와 아내는 또 아이들 뒤치다거리하고 또 라이드하고 하면서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이 가족으로 또 평안함으로 또 가족의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이래서 가족이 나에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오늘 찬양 예배의 주제가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베네핏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제가 몇 가지의 구절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창세기 말씀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맨 윗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의 임재는 야곱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줄에 보시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임재는 야곱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이 가야 할 방향대로 온전하게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참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참 이끄는 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을 보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실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무엇으로 임재하시느냐? 권능으로, 파워, 능력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 옆에 그냥 같이 계셔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주하심, 임재하심은 우리에게 참으로 보물과 같은 것이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제 마음속에 깊이 임재하시기를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한 번은 찬양으로,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 예배는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천상에서 예배를 우리가 맛보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때 주님이 임재해 주시면 아,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라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주일 예배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가끔 한국에 있을 때 목요 찬양 예배나 뭐 화요 모임 이렇게 주중에 있는 예배를 한 번 더 간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게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매일 제 안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매 순간순간 제 마음속에, 제 삶속에 임재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떠나가면 저는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정말로 매일 드렸습니다. 하루는 기숙사에서 제가 생활할 때요, 기숙사에서 우리 친구들이 수업으로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밖에 나가고 제가 혼자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순간 속에서 더 하나님의 임재를 제 마음속에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차디찬 기숙사 바닥에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속에 임재해 주실 수는 없나요? 주일 예배 때도 찾아오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찾아오셨지만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제 마음속에 오실 수는 없나요?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치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제 머리를 감싸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와 같이 있는 것,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사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아직도 every day, every hour가 아니라 하나님 every moment, 매 순간,
매 순간 저의 마음속에 제 삶 속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이 마음속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개개인이 따로따로 각자 집에서 주님과 함께 하다가 한잔에 모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또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한잔에 모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함께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잔에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그잼플이 나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열심히 주님 옆에 간구했어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 120명 위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친 시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됩니다.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되냐? 또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재생산이 일어나고 끝이 납니까? 또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해요. 그 교회에 누가 모입니까? 각 처소에서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 모여요. 또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찬송의 역사가 각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뉴스홈교회 위에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1부, 2부, 3부, 4부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육부서의 예배와 우리 영어부서의 예배 위에도 강하게 임하시도록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뉴스홈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그저 그런 교회 그냥 그냥 교회야라는 그런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야, VIP가 그 교회에 가면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생명수를 경험하는 교회야라는 그러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2부 예배 가운데 주차장에서 아니면 출발하기 전에 아니면 토요일부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교회는 주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선교지로, 지역사회로, 열방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또 다른 교회가 나타나고 또 다른 제자가 재생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뉴스홈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가 찬양 예배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찬양을 많이 했구나 이런 것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매 예배 가운데 주중의 새벽 예배, 토요 새벽 예배, 목장에서의 모임과 예배, 그리고 교육부서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넘쳐서
매번의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또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또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큐티와 말씀 묵상과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은 우리의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이고 내 안에.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내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에 고대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나의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우리 뉴스홍교회 성전에, 그리고 우리 뉴스홍 모든 가족원들의 마음속인 또 다른 성전에 하나님의 찬송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아니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모든 심령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면 주님의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우리 뉴스홈교회의 모든 예배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팀이 우리 기쁘고 신나는 찬송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Yeah.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늘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뉴송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속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뉴스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